이번엔 신발, 가방, 액세서리 등등 여름에 하면 아주 예쁠 만한 그런 패션 아이템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오늘도 캡처할 준비하시고 영상을 시작해 볼게요. 처음은 여름에 빠질 수 없는 짠! 선글라스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요즘에 이렇게 알이 조금 작 양쪽으로 길게 퍼지는 이런 형태의 선글라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여름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워낙에 검정색 선글라스가 많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런 아이보리, 밝은 컬러의 선글라스가 땡기더라고요. 어떤 선글라스를 겟할까 막 헌팅을 하던 과중에 제 친구가 요원 브릴리언트라는 요 브랜드가 굉장히 가격도 착하면서 예쁜 디자인이 많다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사실 평범한 컬러나 디자인이 아니라서 막 몇십만 원짜리를 턱 사기가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구매를 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딱 쓰면 요런 느낌에 굉장히 컬러도 시원해 보이면서 조금 힙해 보이는 그런 느낌까지 줄수 있는 선글라스라서 수영복에도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수영장을 다녀왔는데 요거 딱 같이 코디를 해서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요렇게 생긴 디자인 아이들을 젠틀몬스터에도 써보고 아무튼 몇 가지 써봤는데요. 그렇게 약간 특이하게 생긴 아이들 중에는 덜 각이 적고 덜 케다이 형식이라서 그래도 조금 더 시도해보기가 편한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흔하지 않은 소장가치 있는 선글라스 하나 겟하고 싶다면 이거 정말 예뻐요.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가방을 보여드릴 텐데요. 짠! 요거는 마르앤제이의 카라 미니백이고 컬러는 라떼 브라운이라는 컬러예요. 딱 보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컬러인 톤 다운된 컬러인데 이게 칙칙한 브라운이 아니라 약간 오렌지가 섞인 것 같은 브라운 컬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아주 편안하게 들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사실 전 요즘에는 어깨 이렇게 딱 붙여서 매는 스타일이 좋아서 이렇게 짧게 지금 보여드리는데 요거를 그냥 길게 빼가지고 크로스로 메고 싶은 분들은 여기 구멍이 또 7개나 뚫려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윗칸에 메고 크로스로 해도 좋고 아니면 조금 더 짧게 매서 그냥 원웨이로 들어도 아주 예쁘거든요. 또 하나는 이게 엄청 가벼워요. 초초초초 경량. 근데 왜 이렇게 가볍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주 착한 친환경 소재더라고요. 저도 생소하고 아마 여러분도 생소하실 것 같은 사과 가죽으로 만든 가방인데 이 사과 가죽이 사과의 씨랑 껍질을 분리한 다음에 파우더로 만들고 그 위에 컬러를 입히면 이렇게 가죽의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요즘 메이크업부터 패션까지 요런 뭐 비건, 친환경, 요런 게 굉장히 핫한 키워드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똑똑한 브랜드 아주 좋아하거든요. 한마디로 너무 가벼운데 그 가벼운 소재가 비건이라니까 더더욱 좋더라고요. 게다가 요게 미니백인데 막 쿠션, 립 넣으면 끝나는 그렇게 아주 아주 너무 앙증맞은 사이즈는 아니고 들어갈 거 웬만큼 다 들어가는? 그래서 저는 요렇게 보면 안에 쿠션, 차키, 카드지갑, 립, 에어팟 있고 요 안에 주머니가 작게 있거든요. 이 안에는 인공 눈물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미니백이지만 들어갈 거다 들어가는 아주 실용적인 사이즈의 미니백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컬러와 아주 깔끔한 디자인의 미니백이라 앞으로도 아주 애용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방은 짠! 요거는 오블롱백 티니 사이즈 바질이라는 컬러인데요. 저의 이 한결같은 컬러 취향 보이시죠? 물론 쨍한 컬러의 백들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사계절 내내 들고 다니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들은 딱제 취향인 이렇게 톤 다운된 컬러들을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우선 요거는 짧게 드는 스타일의 토트백인데요. 제대로 직사각형이라서 이렇게 봤을 때 아주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요 가방도 재밌는 게 이렇게 크게 와이드로 들 수도 있고 안에 자석이 있어요. 그래서 자석을 똑 매면은 요렇게 세모나게 삼각형 형태의 가방 모양으로 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가방 전체적으로 여기 엣지 부분에 스티치가 다 들어가 있어요. 뒤에 포켓에도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 약간의 광택감이 있고 소재 자체가 약간 주름이가 있는 링클 소재의 그런 가죽이에요. 그래서 요 소재가 주는 빈티지한 무드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요거는 나는 보부상이라서 물건을 진짜 와장창 때려놓고 다니는 스타일이나 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할 만한 그런 사이즈의 가방이고요.
이 제품도 컬러나 디자인이 사계절 내내 들고 다니기 아주 무난한 그런 아이템일 것 같아서 활용도가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모자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전첫 번째 제품은 요거 마리떼의 캣모자인데요. 우선 제가 요렇게 밝은 아이보리 진짜 휘뚜루마뚜루 집 앞템 모자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머리를 단발을 하고 다니깐 머리를 묶기도 약간 아직은 애매한 기장이고 뭔가 머리를 많이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모자를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귀 뒤로 요렇게 넘긴 다음에 이렇게 쓰면 아주 깔끔하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컬러 중에 하나인 이 초록색. 나안 좋아하는 컬러가 없어. 초록도 좋아하고 노랑도 좋아하고 주황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요. 아무튼 이 아이보리 바탕에 이 짙은 녹색의 색조합이 저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시죠? 저도 캣모자 조금 까다롭게 고르는 편인 거. 항상 말했듯이 저는 조금 하관으로 갈수록 홀쭉해지고 뾰족한데 광대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캣모자를 조금 얇은 걸 쓴다거나 광대가 안 가려지는 거를 쓰면은 뾰족한 얼굴형이 약간 더 날카로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요 광대를 싹 예쁘게 감싸주는 그런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앞에서 볼 때도 요 모자의 그림자가 광대를 싹 가려주면서 옆에서 볼 때도 전혀 광대가 도드라진다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아주 만족했고요. 사실 캣모자는 뭐 컬러별로 다 있어야 되는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냥 여름에 쓰면 너무너무 예쁘겠다 싶어서 데리고 온 아이예요. 다음 제품은 짜잔! 요거는 니트 모자인데요. 사실 제가 모자 욕심이 많아서 집에 진짜 다양한 모자가 많은데 단발했을 때 이런 니트 모자가 너무너무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캣모자보다 이런 니트 모자 하나 푹 눌러 써주면 좀더 꾸민 것 같은 느낌이 나면서 해변가, 야외 이런 데 조금 더 무드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요 짜임이 다 달라요. 그래서 뭔가 균일하지 않아서 더 자연스러운 무드를 주면서 그리고 맨 아래는 이렇게 블랙 디테일이 들어가다 보니까 요 아이보리와 블랙이 주는 세련된 무드도 같이 느낄 수 있거든요. 사실 저는 여름용 모자로 샀지만 진짜 한여름 땡볕만 피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아주 무난하게 예쁘게 활용할 수 있는 모자라서 이것도 정말 손이 자주 갈것 같은 제품이에요. 다음은 짠! 진짜 내창 너무 한결같다. 이거는 사뿐 제품의 아이보리 샌달인데요. 이거는 정말 아쉽게도 이건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이더라고요. 이거는 온라인에서는 구매가 불가능한 상품이라서 혹시라도 오프라인 매장이 집 근처에 있다면 이거 한번 꼭 보러 가세요. 너무 너무 예쁜 신발입니다. 저한테 신발만큼은 그 불편해도 예쁘면 참아야지라는 말이 납득이 되지 않는 카테고리 중 하나인데 우선 가죽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그래서 발을 딱 넣었을 때 굉장히 착 감기는 맛도 있으면서 오래 걸어다녀도 발이 굉장히 편하고 요 가죽에 살이 뭐 쓸려서 까진다거나 요런 일이 전혀 없더라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앞코가 이렇게 동그랗고 그 뒤에는 그냥 일반적인 샌들 형태로 막혀 있는데 굽이 한 2.5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게 데일리로 신기 아주 좋은 그런 높이의 굽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가죽 형태의 샌들을 볼때 가장 많이 보는 게이 마무리가 잘안된 신발들은 이 가죽이 이렇게 흩날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실밥이 나온다거나 이거는 정말 실오라기 하나 안 보이고 실밥 하나 안 보일 만큼 가죽이 마무리감이 되게 좋고요.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인 샌들의 느낌이 세련되면서 되게 고급지다는 느낌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저번 영상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기본적으로 여름에는 화이트 컬러의 아이템들이나 옷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름맞이 화이트 샌들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짠!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빈티지 할리우드의 진주 목걸이인데요. 컬러도 너무 유니크하고 색감 조합이 진짜 너무 귀여워. 졸기야, 졸기. 사실 제가 지금도 진주 목걸이 했고 저번 영상에서는 요걸 했고 저저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볼드한 채 이니셜 M자가 박힌 좀 볼드한 진주 목걸이 했는데 그만큼 요즘 좀 진주에 꽂혀 있거든요. 사실 진주 목걸이도 어떤 크기의 진주냐, 어떤 모양의 진주냐에 따라서 되게 분위기가 천차만별인데 얘는 조금 알이 작고 약간 똥글뱅이의 귀여운 하지만 모양이 조금씩 다 다른 담수 진주라서 훨씬 더 매력이 있더라고요. 진주와 진주 사이에 박혀있는 요 참들이 컬러가 다 너무너무
귀여워요. 진짜 그냥 귀여워. 그래서 여름에 그냥 흰 티에 요거 하나만 딱 해도 굉장히 키치한 무드를 살리면서 좀 포인트를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웹사이트에서 볼 때보다 실제로 배송 받아봤을 때그 컬러감이나 마감 디테일, 요런 퀄리티적인 부분이 더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었어요. 여름에 이렇게 컬러감 있는 액세서리 좀 필수 아니겠습니까? 가격대가 좀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저는 이렇게 독특한 디자인의 진주 목걸이는 소장 가치가 너무 있어서 두고 두고 활용하기 좋다 생각해서 정말 강추하는 아이템입니다. 마지막 제품은 바로 요 귀걸이인데요. 제가 머리를 계속 풀고 있어서 아무도 저 귀걸이 한거 모르셨죠? 요런 디자인의 귀걸이를 샀습니다. 얘는 반무광의 완전 무광도 아니고 완전 유광도 아닌 그런 윤택감을 가진 주얼리인데요. 저는 확실히 여름에는 골드보다 완전 실버파거든요. 아니면 아예 이렇게 진주나 아까 보여드렸던 알록달록한 그런 컬러감의 주얼리들을 많이 하는데 옛날부터 말씀드렸던 저의 이런 귀걸이 취향은 좀 드롭 이어링처럼 길게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몸집이 큰 귀걸이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귀에 딱 달라붙는다거나 아니면 링 귀걸이 정도를 선호를 하는데 얘들은 디자인이 뭔가 돌멩이 주워서 그대로 굳혀낸 듯한 그런 느낌의 진짜 작은 돌 같아요. 뭔가 맘대로 이렇게 부셔놓은 듯한 이 느낌을 정형화되지 않은 자연스러움이라 너무 좋고요. 요즘 그래서 이거 거의 호크락스 마냥 맨날 끼고 다니거든요. 갑자기 지금 비가 오려는지 먹구름이 엄청 꼈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거의 저 지금 파랑색 인간 같은데? 조명 안 켜면 더 이상 촬영이 불가할 것 같아서 살짝 켰습니다. 저는 워낙에 여름에는 이렇게 실버 귀걸이들을 레이어하는 걸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맨날 껴주고 있는데 그냥 디자인 자체가 어떤 룩에 걸쳐도 튀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앞으로도 너무너무 잘 끼고 다닐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저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여름 패션 하울 2탄 아이템 편으로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린 또 얼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